안녕하세요. 장윤태의 파이터쇼입니다. 제 왼편에는 부산에서 정말 정말 오랫동안 격투기 의류 사업을 해오신 분을 모셨습니다. 파이터기어 대표를 맡고 있는 김용입니다. 반갑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 사이에 제가 우연히 UFC 초창기 대회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좀 너무 리얼이다. 프로 레슬링하고 좀 틀리구나. 굉장히 자극을 시키더라고요. 영상으로서. 남자의. 예. 또 뭐, 그래서 네. 전 세계 그때 이베이를 통해가지고 그 자료들을 굉장히 수집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보고 뭐 주기도 하고 뭐 네. 팔기도 하고 이게 안착하고 네.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네. 그때가 아마 우리나라 격투기 초창기에 거의 아마 처음 들어오는 시기에 지금 다 유명해졌어요, 그분들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동호회나 이런 데서도 네네. 커뮤니티에도 좀 활동을 하고. 네. 그때가 제가 한 30대 참 초반인가? 아. 20대 후반인가? 아마 그랬습니다. 네. 그럼 15년 넘게 하셨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이 바이트기 업은 그 정도인데, 네. 실제 제가 활동한 거는 네. 20년 넘었습니다. 너무 여러 선수가 있어가지고. 아, 너무 많아서. 네, 뭐 수천 명이죠? 예, 예. 그렇죠. 엄청납니다. UFC, 네. 뭐 예를 들면, 네. UFC, 뭐, TFC, AFC, 뭐, 다 대회들. 네. 전부 뭐, 안 입으신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맞습니다. 네. 네. 나중에는 뭐, 더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자부심을 갖고요, 저희 브랜드에 대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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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더. 선수분들, 네, 선수분들, 말씀해 주세요. 뭐 배명호 선수가 보면 네. 조금 옷을 만들 때 좀 네. 까다로우면서 갑자기 사석에서는 좀 재밌는 친구인데 네. 갑자기 옷을 만들 때만 좀 까다로워요. 아 그렇군요. 네. 본인의 수염의 이런 각도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뭐 패션을 좀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는데 뭐 조금 다르겠죠. 근데 제한테 안 될 텐데 배명호 디스전 인터뷰였네요. 네. 네. 저격하셨던 네. 대표님 또 다른 뭐 단체나 뭐 UFC 선수들 중에서도 다 했겠지만은 네. 딱 기억에 남는 선수 있을까요? 김동현 선수가 처음에 UFC 나갔을 때 거의 뭐 국위 순양급으로 그렇죠.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때 가장 뭐 기억은 남죠. 그렇죠. 또 뭐 강경호 선수도 당연히 그렇죠. 파이트 기억. 네. 챔피언 할 때까지 계속 그렇죠. 네. 또 뭐 TFC 선수들도 웬만하면 다. TF 선수는 뭐 네. 전체 다 입었습니다. 그렇죠. 다행히 뭐 좀 기회가 좋아가지고. 네. 네. 함서희 선수 같은 경우도 네. 제가 조금 너무 팬이기 때문에 뭐 자기가 키우는 이제 펫을 옷에다 넣고 네. 그 챔피언 됐을 때 좀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좀. 아주 초창기 처음에 뭐 프라이드 네. 갔을 때부터 네. 그 선수들도 제가 파이팅에 의류를 입었는데 아 프라이드도 네. 좀 감동적이더라고요. 네. 저도 감동적인 게 거의 우리나라 격투기의 산 증인에 가까우신 네. 분이시네요, 대표님께서. 요즘은 재미가 없습니다. 이제 요즘은 왠지 모르게 어떤 네. 퍼포먼스가. 네네. 저는 약간 좀 강한 이미지라든지 아직까지 그런 로망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미국식. 너무 깔끔하게 입장하고. 시스템이 조금 그렇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예. 재밌는 그림이나 제가 좀 좋아하는 선수들이나 이런 경우만 좀 찾아보게 되지 오히려 한국 경기가 훨씬 재밌습니다.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이텍의 의류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더 궁금해요.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다들 더 힘들고 네. 사실 의류가 한국에서는 이제 제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걸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 15년 전부터 항상 하던 말인데, 선수들이 경기 입장 전까지, 그리고 네. 경기 하는 동안, 최적의 어떤 컨디션과 퍼포먼스를 위해서, 의주만큼은 그냥 신경 쓰이게 하기 싫다. 그런 마음으로, 네. 이제 기능뿐만이 아닌, 이제 디자인, 그래서 뭐 다 같이 또 있고 응원할 수 있는 그런 게 목적입니다. 지금도 목적이에요. 근데 이 더 발전을 해야 되는데 계속 지금 15년 동안 지금 그것만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큰 발전을 못했어요. 그래도 끝까지 네. 지금 이 분야에서 선수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게 얼마나 큰 겁니까? 저 같은 관계자들이나 또 팬들은
또 그 옷을 보면서도 또 선수의 뭔가 캐릭터라든가 선수의 이미지를 또 기억에 남게 되거든요. 이런 의류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고생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고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장미태의 파이트쇼 인터뷰 긴 시간 아니었지만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저희 예. 구독자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SNS를 통해서 제가 많이 봤습니다. 많이 보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회에 또 홍보를 맡고 계시고 하니까 장윤태 부장님 뭐 오셔서 감사드리고 뭐 혹시나 필요하신 거나 뭐 같이 콜라보로 할 수 있는 일이면 네. 언제든지 뭐 오케이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 파이트 기어 구매하실 저희 예. 유튜브 구독자분들 예. 나중에 또 대표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예. 뭐 할인할 수 있는 쿠폰이나 이런 거 좀 발행해 주십시오. 아 예 뭐 가능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박제됐습니다. 예. 구독자분들 나중에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한번 또 대표님과 상의해서 쿠폰 유사 좀 뭐라고 좀 이거 따님이세요 혹시? 아니요. 의지를 너무 많이 하시는데 너무 싫어하시는데 지금 손사를 100번을 지금